자, 오늘 6월 5일 수요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엔 드디어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물론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장에 강한 낙폭 흐름을 보였던 것에 비해 오후장 들어서 시세를 말아올린 만큼 이 60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이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땡땡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60일선의 지지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0일선의 지지 구간은 장기 평선의 지지 구간일 뿐만 아니라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반등 흐름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라, 라운드 픽의 자리이기도 한 2만원 구간에서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가창을 한번 보시면 지금은 1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2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50원 단위로 거래하는 단위가 바뀝니다. 즉, 호가창에 거래하는 단위가 바뀌는 자리가 이 라운드픽의 자리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라운드픽의 자리가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위치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며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지만,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선 지지 역할을 하며 반등 흐름을 연출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가 19,000원 부근에서 시세가 횡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2만원 구간, 이 라운드픽의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서 단기적인 저항 흐름은 발생할 수 있지만, 2만원 구간만 견고하게 돌파해주면 전고점을 노릴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추후에 이어질 수 있다. 이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위치,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저점에서 낮춰두시고, 지난 고점에서 제말 듣고 수익실현 했던 분들은 수익실현 했던 물량을 재진입 타점을 잡아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반등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져도 2만원 구간, 이 라운드픽의 자리에서 반등 흐름이 한번 꺾이며 단계적인 저항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락 임펄스가 나온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올 땐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과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차익실현 매물들로 인해 반등 흐름이 한번 꺾이고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쌍바닥 흐름이 완성된 이후 시세가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임펄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의 경우엔 흐름이 빠르게 꺾여버릴 수 있지만,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아준다면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재료가 어떤 게 있죠? 수주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과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주 계약을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끈다면 전고점 부근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강조해드렸던 점이 뭐예요? 아직 수주 계약은 확정된 게 아니라 수주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 위치까지의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을 이끌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주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지난 신고가 자리 22,000원 부근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인 낙폭 흐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자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일주일 전에 실시간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빠르게 시청해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엔 최근 미국의 협력사와 잭팟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 하나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최근 저점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대략 4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번 돌파 위치의 경우엔 지난 전고점 부근의 악성 매물들이 가장 많은 2만원에서 25,000원 부근까지의 매물들을 현 위치에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장기간 하락 추세가 연출된 종목들의 경우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어떻게 올라오죠?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눌림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악성 매물이 뭐냐?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빠른 차익실현을 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세가 바로 내려가 버리니 고점에 그냥 계속해서 물려있는 매물대, 이 악성 매물들의 경우엔 하락 흐름이 진정되고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태까지 보였던 물량들을 손절하거나 매도하기 때문에
이 반등 흐름이 어떻게 되죠?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받으며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의 조정 흐름 또한 고점에 물려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기적인 낙폭 흐름이다. 아직까지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을 노리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연출되는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눌림목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비를 하시고 정확한 가격 전략을 세워두셔야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어도 이 상승 추세 내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고 잔파동에 수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상승 초기 자리에서 항상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 위치에서의 낙폭 흐름이 진정되며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매도가를 잡아야 되죠?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따라 옮기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현 위치에 강한 반등 흐름을 이끌고 있는 재료, 미국의 협력사와 수주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 기대감이 앞으로 언제 꺼지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앞으로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모두 꼼꼼히 체크해야 앞으로의 최고점 자리에서 세력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지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언론을 통해 뉴스케일 파워가 스탠더드 파워의 2029년부터 SMR24기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는 신중한 입장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아직 뉴스케일 파워와 스탠더드 파워의 협의 진행 상황에 전혀 알 수가 없고 수주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계약이 앞으로 이어질지는 정해진 게 없다. 즉 확정되지 않은 재료라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돌파를 이끌 수 있는 건 수주에 대한 계약이 확정됐을 때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 위치의 돌파를 이끌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료,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돌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여부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인 돌파름을 이끌 때 만약 계약이 파기되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을 피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주 계약의 실시간 진행 상황 또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오기 전에 단계적인 눌림목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반등 흐름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려면 이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꺼지는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이 되지 않는지 여부 또한 면밀히 체크해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언제나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강한 폭락 흐름,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하시고, 아직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추세 하단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수주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어느 구간에서 나오며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4월 22일 상승 초기 자리 15,000원 이하에서 매집 끝내드린 이후 어떻게 드렸어요? 이렇게 지난 5월 27일 최고가 22,0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21,500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림으로써 70% 이상의 수익 안겨드렸던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최고가 위치에서 앞으로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우선은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시세가 눌린 이후에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재진입 타점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고점에서 고집을 부려서 현 위치까지의 폭락크림을 정통으로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다시 한번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전고점까지의 반등 흐름을 이끌 때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크게 물려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967에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의 낙폭크림 자리에서 매집을 견고하게 끝내두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반등 흐름의 최고점 자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만큼 피할 수 있었던 손실을 지금 정통으로 맞은 만큼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짓길 바랄게요. 어떻게?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에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정확한 매매 타점 상세하게 무료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에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 위치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 아니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다시 한번 흐름이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는 수익 한 번에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짓길 바랄게요. 010-469-967에 번호로 숫자 1번 혹은 두산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럽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럽특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럽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을 1번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